자, 이제 감성 코드 배웠으니까 한번 정답 해야죠. 애견샵에서 이 아주머니에게 좀 영업을 잘하려면 고객에게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자, 시작. 오, 이 새끼 한국 작가리도 안 되겠는데요? 뭐 이렇게 말하면 죽는 거죠. 산통 깬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바로 나올게요. 모피. 2천만 원짜리 모피를 팔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1억짜리로 보이네요. 1억짜리로 보이네요. 또. 주인을 만났네요. 모피가 주인을 만났네요. 예, 또. 몸매가 날씬하셔요. 또. 물론 그런 것도 다 어울리는 답이고 정답일 수 있습니다만 가령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냐. 그 옷 아무나 입는 옷 아닌데요. 이렇게 말해놓으면요. 여자한테 불타는 적개심을 주어주면요. 여자는 이 옷을 안 사고는 못 베깁니다. 내가 저 옷 사나 못 사나 봐라 이년아. 기어코 내가 저 옷을 사서 네 콧대를 납작이 꺾어줄 것이다. 옆집 가서 살 거예요. 아니죠. 이 집 가서 기어코 사면서요. 이 종업원 자르려고 난립니다. 여자들은 한 번 딱 눈에 씹히면 눈에 딱 밟히기 시작하면 안 사고는 못 베긴다. 어제 1시 30분 새벽에 와이프랑 같이 띵 누워가지고 홈쇼핑을 가끔 보고 있는데요. 이태리 신발 광고를 하더라고요. 우리 와이프가 한눈에 딱 찧어갖고 거기서 바로 주문하더라고요. 야, 왜 사? 신발 많은데 저거 사고야 말 거야. 나하고 30분간 실갱이 하다가 결국은 사더라고요. 여자들한테는 콩깍지 씌우게 하면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반전 기법입니다. 맨날 여자한테 칭찬. 어차피 3천만 원, 4천만 원 입을 사람들은요. 뭐 1억짜리로 보이네요. 이러면 빰 맞습니다. 정말 그렇죠. 2천 원만 사는데 어머 그 집 보니까 1억짜리. 그러면 내가 지금 1억도 없어서 이런 원 입고 다닌다는 이야기야? 이런 말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해 줘야 되냐. 방법은 다양하지만 반전의 기법도 괜찮은 방법이다. 자, 여러분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재래시장과 마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트 가시는 분. 재래시장과 마트가 있다. 나는 마트를 더 선호한다. 예. 그래, 우리 선생님. 마트로 가는 10가지 이유. 시장보다 마트가 좋은 10가지 이유. 시작. 한눈에 다 볼 수 있고. 깨끗하고. 가격 경쟁할 필요 없고 정찰되니까. 또. 도와줘. 옆에 분들이 좀. 가만히 있지 말고. 빨리 도와줘. 또. 사후 서비스 완벽하고, 주차하기 좋고, 싸고, 그렇죠, 또, 비 안 맞고, 그렇지! 화장실 좋고, 아줌마들보다 아가씨가 더 이쁘고, 많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도 방금 우리 선생님이 말했던 10가지 이유들이 물건을 사는데 절대적인 기준치였습니까? 아니요. 옛날에는 뭐였어요? 말 그대로 이성의 시대. 이성적으로 확실하면 됐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물건이 좋고 싸면 땡이었어요. 거기다 하나 더 서비스로 양만이. 요것만 있으면 세상 끝났어요. 물건 사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방금 말했던 그런 10가지 이유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 물건 사지 않습니다. 가지도 않습니다. 그게 뭐냐? 감성의 시대가 됐다. 제가 지금 교육을 쇠가 빠지게 하고 있는데 교육 받으면서 한 2명 정도가 표정이 계속 이래요. 미안하지만 이 표정이 언제 나오는 줄 아세요? 여자분들이 마스카라 바를 때 표정이에요. 여자들이 마스카라 바를 때 어떻게 바르는지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마스카라 바를 때 펜을 딱 잡고요. 제 입모양을 보세요. 이렇게 발라요. 왜 마스카라를 바르는데 입이 벌어질까요? 집중을 한 군데에서 하면 입이 벌어져? 그럼 공부할 때도 입이 벌어진가? 이렇게? 이겁니다. 주인님이 힘 빼라는 거예요. 손에다 힘을 빼는 순간 주인님이 힘 빼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우리 뇌가 얼굴에 있는 근육들한테도 명령을 내려요. 힘 빼라고. 근데 왜 이게 처지죠? 중력에 의해서 처져요. 이걸 보고 뭐라 가죠? 따라 합시다. 항상성의 원리. 시작. 항상 내 몸은 그렇게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방금 아까 재미없고 개념없다 이런 말이에요. 직장인들이 개념 없이
이 표정 짓고 있거든요. 그걸 멍 때린다 그래요. 그러면 상사들이 봤을 때 이 새끼 멍 때리고 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저는 개념 없는 놈이라고 말해요. 왜요? 뭔가 일의 사후관계를 맥락을 놓치니까 가끔 멍 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표의식을 상실했다 그게 멍 때리는 표정이거든요. 이게 항상성의 원리다. 미안하지만 아이라이너를 바르는 여자들이 아이라이너 바를 때는요 먼저 혀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보고 뭐라 하게 따라합시다. 항상성의 원리. 한번 여쭤볼게요. 좀 민망한 질문 한 번만 드릴게요. 스님님 화장실 가서 소변 보잖아요. 그럼 몸 털어요 안 털어요? 털어? 형님 아니 왜 대답을 못해? 터냐고 안 터냐고? 아니 터는 게 어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든지 털긴 털지 안 털어? 알았어 알았어 형님 털어 교수님 털어요. 어이 비디오맨 털어 안 털어? 털지? 누나 털어 안 털어? 안 털어? 안 해? 안 해? 안 털어? 안 털어? 안 털어? 형님 남자들은 다 턴다는데? 형님만 말을 안 했잖아 손 들고 나는 오늘부터 수컷이 아닌가 봬. 남자는 터는데 여자는 안 터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남자의 오줌보의 온도는 38.5도고 여자는 37.5도 정도 된다. 남자는 특히 찬바람이 불 때 밖에 나가서 오줌을 싼다. 그러면 내 몸에서 뜨거운 오줌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데 한기가 팍 듭니다. 그래서 으쭈 하고 몸을 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 이걸 보고 진저리 친다. 즉 항상성 원리 습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옛날에는 이런 게 가장 중요한 요소였는데 지금은 이미 여러분이 여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죠? 익숙해. 피부샵이 만약에 처음 생겼다라면 이모만 좋으면 돼요. 실력만 좋으면 됐어요. 그리고 가격도 싸기만 하면 됐어요. 실력과 가격으로 무장해서 그냥 다 시장 다 확보했는데 지금은요 실력 좋다고 갑니까? 가격 싸다고 다 갑니까? 아닙니다. 가격이 비싼데도 얼마나 잘 돼요.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잘 되는 집도 많아요. 뭐 때문에? 시대가 이런 것들을 원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보면 뭐라 하냐 여러분 끊임없이 감성 코드 즉 고객이 뭘 원하는가를 충족을 시켜야만이 장사가 되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사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 기준치만 딱 충족시키면 더 이상 뭐 재고 자식도 없었는데 지금은 고객마다 달라요. 그래야 안 그래요? 따라하세요. 고객은 지랄이다. 그게 지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머리 아픈 겁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고객은 왕이다란 말이에요. 고객이 왕이다란 말이 뭐예요? 고객을 왕처럼 떠받들어야 된다. 혹시 이렇게 알고 계신 분?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좀 더 다시 하겠지만 따라하세요. 고객은 지랄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고객들의 1대1 마케팅 능력 눈높이 맞춤 서비스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가 왔다 싶었는데 끝났어요. 이런 시대가 뭘로 왔냐 이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영혼의 시대. 미안하지만 부산 해운대나 변산 채석강에 가면 인어공주 동상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산 채석강이나 해운대에 가면 인어공주 동상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잘 모른다. 나 관심 없다. 가면 인어공주 동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봐도 본 것 같지가 않아요. 왜요? 이야기가 없다. 스토리가 없다. 감동이 없다. 근데 뭐예요? 덴마크 코펜하겐에 가보셔요. 그러면 거기는 천만 명이 일부러 그걸 보러 갑니다. 왜? 거기에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전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이야기와 재미가 있는 시대가 왔다. 이런 거죠? 자동차 광고인데 차사순 할머니 등장시켜요. 배기량 연비 품질 이런 광고 안 한다 이 말입니다. 할부 광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차사순 할머니는 운전면허 960번 떨어진 할머니 승가원의 팔없는 천사들에게 여러분 댓글로 아니면 진부 역도부 오총사에게 여러분의 댓글로 뭘 줬어요? 이야기를 통해서 각인시킨다. 이게 네이밍 브랜드를 확실히 잡는 삼성전자 광고입니다. 얘네들 구조조정 97년도 IMF가 터졌을 때 IMF가 영어로 뭡니까? 나도 미치고 마들도 미치고 파들도 미치는 세상 온 가족이 확 돌아버리는 세상 이 세상 오면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크게 나와야 되지만 적게 나왔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또 하나의 가족 삼성전자 끊임없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보, 여보. 따라해보세요. 여보, 여보. 아버님 댁에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경동 나비엔 광고 문구입니다. 자.